네,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을 기념하는 성탄 주일입니다.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성탄 추리로 집을 장식하기도 하고 거리를 장식하기도 하고 또는 서로 축하의 인사를 나누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의 성탄절은 우리에게 분명히 한 기쁨을 선사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우리 교회 주변에도 교회 나오든 나오지 않든 신자이든 아니든 많은 사람들이 성탄 추리를 하고 아름다운 저녁을 밝히고 있지요. 이 뜻깊은 성탄절을 맞이해서 오늘 그 유래와 의미를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죠. 마리아라고 하는 이스라엘 한 소녀가 있었는데 어느 날 천사의 방문을 받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을 듣잖아요. 누가복음 1장 30절 이하 보면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여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라.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로 타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하는 천사의 소식을 듣잖아요. 이 소식을 들은 마리아에게는 과연 그 천사의 말대로 한 아들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또는 예수라 이렇게 불렀잖아요. 예수라는 이름은 구약의 그 히브리 말로는 요호수아라는 말이거든요. 그 뜻이 뭘까요? 마태복음 1장 21절 이하 보면 그 뜻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은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라는 말은 구원자. 그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그런 의미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 예수께서 태어나실 것은 이미 구약에서 예언이 되어 있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을 하리라.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얼마나 좋은 그 뜻의 이름입니까? 이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 예수라는 이름이 구원자라는 이름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아주 의미 깊은 그런 이름을 가지고 우리 주님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그 아이는 예사 인물이 아님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그 아기 예수님은 언제부터 그러면 이 땅에 태어나심으로 이제 시작이 되었나요? 아니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리고 또 좀 내려가면 이 말씀은 곧 예수님이다. 이렇게 연결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태초에 계시는 예수님입니다. 태초란 말은 시작이란 말이죠. In the beginning, 시작부터, 오래오래 옛날부터 예수님은 계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리아에게서 잉태되시고 태어나심으로 존재하신 분이 아니고 이미 In the beginning, 태초부터 계신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시간적으로 보면 아주 옛날 처음부터
또 공간적으로 보면 함께,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계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예수님은 완전히 다른 분이 아니고 한 분이시고 처음부터 같이 계신 분이고 천지를 같이 창조하시고 그리고 지금도 함께 계시는 분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빌립이라는 제자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빌립은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궁금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절에 보면 6장 4절에 보면 어느 날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때거든요. 빌립아, 이 사람들에게 떡을 나누어 주려고 하는데 얼마나 떡이 필요하겠느냐, 이렇게 주님이 빌립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빌립이 굉장히 아주 똑똑했고 또 머리가 좋아서 금방 전체 인원을 보고 한 사람에 얼마 정도의 떡이 필요하다 해서 대답을 하기를, 예 선생님, 한 200데나리온 정도의 그 정도의 떡을 사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빌립이 정확하게 얼마 정도의 떡이 필요한가를 답한 걸 보면 굉장히 그 계산도 빠르고 또 아주 그 굉장히 똑똑한 머리가 좋은 그런 제자이성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빌립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무지했어요.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은 척척 계산도 해내고 또 생각을 빠르게 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너무 궁금한 게 많았어요. 그래서 빌립이 예수님께, 선생님, 하나님을 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을, 그 요한복음 14장 8절을 보면 빌립이 예수님께 주여 아버지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했잖아요. 그때 예수님은 빌립에게 대답을 하시기를, 빌립아,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 이렇게 빌립에게 예수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이걸 보면 예수님을 본 자는 아버지 하나님을 보았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을 여기서 잘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있잖아요. 예수를 우리가 믿고 있죠. 그 말은 바꿔 말하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고 있고 하나님을 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로 몸을 입으신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동등한 분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차이가 뭔가요? 몸을 입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몸이 없어요. 순수한 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순수한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몸을 입고 있다는 그 점에서 예수님은 육신을 가진 하나님, 우리 성부 하나님은 육신을 갖지 아니한 순수한 영, 요 차이밖에 없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은 육체가 없잖아요. 순수한 영이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우리가 인간처럼 그런 어떤 육체를 갖지 아니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은 스피릿,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랬어요. 그래서 예배할 때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했죠. 영은 육체가 없다는 말이죠. 하나님 아버지는 영적인 존재, 육신이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과 하나님과의 근본 차이거든요. 건널 수 없는 차이입니다. 완전히 이걸 건너갈 수 없어요. 하나님은 영, 인간은 육신을 가진 존재, 그 차이입니다. 그 육체는 그러면 무엇을 의미하죠? 육신은 시간의 제약을 받죠. 태어나는 날이 있고 죽는 날이 있습니다. 육신은 공간의 제약을 받습니다. 우리가 여기 앉아있으면 우리가 다른 데 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 몸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몸이 없다면 상상으로 아니면 꿈속에서 사방 다닐 수 있잖아요. 순수한 영의 활동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영과 육이 분리될 수가 없어요. 잠잘 때만 잠깐 그냥 무엇이 상태로 그렇게 휴식을 누리지만 항상 우리 인간은 영혼과 육신이 꼭 같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에 육신이 빠지면 신이 되는 거예요. 귀신이 되는 거잖아요. 인간은 영육이 함께 될 때 완전한 인격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기 비해서 영이 육체가 없고 영이시기 때문에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처럼 태어날 필요가 없는 분이죠. 이미 영원전부터 계신 분이고 그리고 영원히 계실 분입니다. 인간은 태어날 날이 있고 그리고 성장 과정이 있고 죽는 날이 있습니다. 왜? 육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무한한, 인피니트, 무한한 분이시잖아요. 하나님께는 어떤 한계 상황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그 존재하심,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지요. 영원하신 분이지요.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육체의 제약 속에 있기 때문에 조금 일하면 피곤해지고 또는 병들 수 있고 또 나이 들면 육신의 활동이 점점 제약을 받습니다. 만일 하나님도 육체가 있다면 우리 인간처럼 제약을 받게 되겠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제약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 예수님은 인간처럼 몸을 가지시고 오셨기 때문에 이 땅에 계실 동안은 우리처럼 제약을 받으셨어요. 피곤도 하셨죠? 시장도 하셨잖아요? 고통도 겪으셨잖아요? 이게 예수님이 가지셨던, 경험하셨던 인간의 약한 경험을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탄절은 어떤 의미죠? 무한하시고 또 절대적인 그 하나님이 유한한 인간의 제약을 받으면서 이 땅에 태어나신 바로 그 날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하나님이 유한한 존재가 되셨고 태어난 날이 있게 되고 죽는 날이 있게 되고 그리고 인간처럼 모든 약점을 가지신 한 가지 차이 있다면 예수님은 죄가 없다는 그 차이점. 아주 거룩한 분이고 우리는 죄가 있는 죄인들입니다. 이 차이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절대성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내어놓으시고 인간이 되어 오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 6절에 그는 근본, 그는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처럼 되셨다. 이렇게 바울사도는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셨다는 것은 인간의 모든 제약을 받으시는 존재로 오셨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친구가 되신 것이죠. 이 동병지상련의 말 있잖아요. 그런 말 있죠. 배고파 본 사람이 배고픈 사람의 사정을 안다. 왜? 비슷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가난한 자가 가난한 자의 그 심정을 안다는 말과 같은 뜻이겠죠.
우리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어 오신 것은 우리의 경험을 주님이 가지시기 위해서, 우리처럼 가난함도 아시고 우리처럼 또 피곤함도 아시고 우리처럼 절망도 겪어보시고 고통도 겪어보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런데 그분은 원래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 일을 겪을 필요가 없으신 분인데 인간이 되어 오심으로 이 모든 인간의 약점을 다 겪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하면 아, 나의 친구와 같은 분이구나. 나랑 함께 걸어가시고 나와 같이 슬프도 하시고 나와 같이 기뻐도 하시고 인간의 희로애락 감정을 가지신 우리 예수님,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 어떤 종교의 신도 인간이 되어서 온 신은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서만, 하나님께서만 인간이 되어 오신 것입니다. 어떤 다른 신도, 천사도, 뭐 어떤 종교에도 인간으로 온 신은 아무도 없어요.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님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오신 목적이 뭔가? 왜 하나님이 천사로 오지 않고, 아니면 뭐 육신 입지 않고 그냥 이 땅 오시지 않고 몸을 입고 오셨는가?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 목적은 인간이 되심으로 인간을 죄에서, 죽음에서, 멸망에서, 고통에서 건져내시기 위한 것이 그 목적인 것입니다. 가령 어떤 사람이 물에 빠졌어요. 물에서 허우적거립니다. 그 사람, 물에 빠진 사람을 건지기 위해서 헤엄을 잘 치는 사람이 물에 텀벙 뛰어들어옵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을 꽉 잡고 무처로 밖으로 건져냅니다. 왜 그 사람이 물속으로 들어왔습니까? 물에 빠진 사람을 건지기 위해서잖아요. 그냥 밖에 서서 이렇게 헤엄을 쳐서요 이렇게 하지 않고, 아니면 숨을 많이 들이키시고 몸을 띄우세요 그렇게 말만 하지 않고, 그 선수가 물속으로 첨벙 뛰어들어왔듯이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그 하늘에서 야 인간들아 죄를 짓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치지 아니하시고 친히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것. 그 목적은 우리를 죄에서, 죽음에서, 사탄의 권세에서 건져 주시기 위한 것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런 목적을 가지고 오시는데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가 상상해도 아니 그 전능하신 분이, 전지하신 분이, 능력 많으신 분이 인간의 그런 어떤 제약을 받고 오신다는 자체는 정말 힘든 그런 일이잖아요. 요즘에 코로나로 인해서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데입니다. 특히 아이들이. 그래서 정신적인 그런 그 치료가 필요하대요. 학교에 가서 막 자유롭게 친구들과 놀며 뛰기도 하고 운동도 하고 공부도 해야 되는데 집안에 다 갇혀 있으니까 아이들이 그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그렇게 크다고 하네요. 어른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요즘에 뭐 또 지금 영국은 하루에 확진자가 9만 명, 10만 명이 됩니다. 미국도 지금 초긴장 상태입니다. 아마 내일 모레 화요일쯤 바이든이 거의 다 연설을 한다는 말이 있네요. 우리 한국도 그렇고 또 뭐 영국 또 저 유럽 여러 나라를 지금 벌써 네덜란드는 18일 어제부터네요. 다시 완전히 그 모든 활동을 딱 중단을 시켰다네요. 가게 문도 닫더라, 식당 문도 닫더라, 지금 이렇답니다. 이걸 보면서 정말 이 세상에 살아간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런데 자 우리 인간이 매일같이 활동하다가
딱 중단이 되니까 정신적으로 병이 들고 스트레스 쌓이고 육신도 이게 말이 아니고. 그렇다고 하면 자유로우신 영으로서 육체의 제약을 받을 필요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인간처럼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은 엄청난 자기 희생입니다. 제약을 받는 거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얼마나 그 속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영이 계시는 분이신데 인간이 되어 오셨는가 하는 곳마다 사람들이 또 존경합니까? 하나님이라고 알아줍니까? 알아주지 않아요. 주님이 태어나셨을 때 보세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았어요. 그냥 그 덜에 양을 치던 목자들 하늘에 그 밝은 빛을 보고 찾아온 그 정도, 또는 저 동방에서 박사들이 그 먼 거리를 온 그 정도지, 뭐 유대의 헤롯 대왕이 와서 축하를 했습니까? 로마의 황제가 축하를 했습니까? 로마의 그 뭐 군사들이 호의를 해 주었습니까? 아무도 없었거든요. 오히려 헤롯은 왕이 났다는 그 말을 듣고 눈을 번쩍 떴잖아요. 아니 내가 왕인데 왕이 났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렇다면 그 왕이 났다는 태어났다는 그 지역을 다 뒤져가지고 아이들을 다 잡아서 없애버려라. 그래가지고는 예수님 태어날 때 엄청난 박해가 있었고 아이들이 많이 죽었어요. 예수님 어떻게 됐죠? 도망을 갔잖아요. 애굽으로 도망을 갔어야만 되었습니다. 자, 태어나자마자 도망을 갔어야 되고, 그리고 또 나중에 성장 과정 이제 사람이 되었으니까 우리처럼 자라야 되잖아요. 장소 어딘가요? 저 북쪽 이스라엘 갈릴리 바다 근처 그 나사렛이란 조그만 동네에서 아버지 목수 밑에서 일을 배우면서 성장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꼭 같은 우리 인간의 그 과정을 다 주님이 겪어 살아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고통을 겪을 때 우리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실 수 있을까? 들으실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의 그 과정을 다 살아가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파할 때, 우리가 슬퍼할 때, 우리가 괴로워할 때, 우리가 힘들어할 때 하나님은 벌써 깊이까지 다 사정을 아시는 것입니다. 이론을 아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다 겪어주셨잖아요. 우리가 슬퍼할 때 주님은 우리를 위로하실 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은 길을 길어주실 분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다 우리의 그 살아가는 과정을 겪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목적이고, 그 구원의 과정을 이루기 위해서 그 과정을 보면 온갖 고통을 다 주님이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그리고 받아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태어날 때도 그랬지만 지금도 성탄절이 왔지만 과연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환영하는 사람들이 몇 퍼센트나 될까요? 이렇게 화려하게 추리도 만들어 놓고 뭐 성탄 온갖 그 장식을 하고 있지만 진정 마음속에 예수님 오심을 축하하는 자들은 생각보다 많지를 않습니다. 그거는 예수님 태어날 그때도 마찬가지였거든요. 당시의 권력자, 로마의 권력자들, 유대의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은 관심이 없었어요. 오히려 시기하고 예수님을 박해를 했잖아요. 오늘도 성탄절은 왔지만 사람들이 많은 그런 들뜬 분위기로 명절 분위기로 저 감사절 이후 성탄 연말까지 선물을 주고받고 이렇게 하지만 정작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깊이 감사하고 환영하고 웰컴하는 자들은 그렇게 많지를 않는 것은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압니다. 주님의 오심을 마음속 깊이 감사하고 주님을 찾아 영접하고 우리 주님의 오심을 환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백성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신 이 성탄절이 없었다면 이 세상은 어떨까요? 희망이 있겠습니까? 우리 얼마 전까지 해도 이제는 뭐 온갖 과학이 발달되고 점점 살기 좋아지고 유토피아 같은, 이제는 더 이상 뭐 병도 다 의학으로 이제는 고치고 100세 시대 앞으로 몇백 년 살 수도 있을 거다, 이런 아주 희망, 장밋빛 그런 꿈을 꿀 수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그 꿈이 여지없이 내려가고 있잖아요. 왜? 아니, 바이러스 하나도 못 잡아서 그걸 잡으려고 백신을 개발을 했더니 이게 또 변종이 돼가지고 요즘 뭐 오미크론인가요? 나와가지고 이건 막 전염 속도가 몇십 배가 더 빠르답니다. 델타보다 훨씬 더 빠르게. 그래서 이게 공기로 감염이 되는지, 자, 어떤 뭐 그 감염 속도 엄청 빠른데, 그래서 이제 한동안 그렇답니다. 이거 감염은 빠르지만 이게 그 치명상은 아니다. 그래서 조금 안심을 했는데 이게 그런 것도 아닌가 봐요. 조금 치명상이 안 되는 그 이유는 그동안 백신을 막 맞았잖아요. 그래서 좀 이게 증상이 덜한 그 정도지. 그렇다고 이거 뭐 걸려도 괜찮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위중자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고, 우리 하나님은 모든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의학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과학으로 풀 수 없는 어떤 문제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다 해결할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막을 수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시고 우리의 울타리가 되어 주신다면 우리는 가장 안심하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이 델타 이런 그 또는 뭐 코비드 이런 시대지만 우리는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슬퍼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 말씀만 하시면 당장이라도 오미크론이나 더 빠른 전염 속도가 빠른 바이러스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우리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이 되어서 오실 정도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방패로 우리를 막아주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년 전에 코로나가 막 터졌을 때 참 힘들었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우들도 참 그때 다들 염려들 많이 했고 저도 마찬가지였죠.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간구하고 했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지켜주실 것이다.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그 확신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기도 중에 결단을 했죠. 하나님, 저희는 예배를 계속 드릴 겁니다. 하나님께서 막아주십시오. 저희는 예배 후에 우리 학생들도 있고 한데 그냥 돌려보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음식을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저는 그 외로운 어려운 결정을 했습니다. 일부의 교인들이 많이 걱정하셨죠. 지금까지 돌이켜보면 우리 교인들이 예배 드린 것 때문에, 예배 후에 음식 먹는 것 때문에 코로나 걸린 분이 한 분도 없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가 꼭 예배뿐 아니라 여러분들 어디에서 어떤 활동을 하시더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고 우리의 육신의
병으로 고생하지 않도록 우리는 계속 기도할 것입니다. 새벽마다 기도할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게도 코로나 시대 이후로 지금까지 하루도 새벽기도 우리 닫지 않았어요. 저도 하루도 새벽기도 뭐 몸이 불편해 나와 빠진 적이 없었어요. 주일은 뭐 원래 우리가 주일 준비 때문에 새벽기도 없지만 일주일 6일 동안 월, 화, 수, 목, 금, 토요일 6일 동안은 이 자리에 항상 오픈해서 누구든지 원하면 기도할 수 있게 했고 저는 기도해왔고 하나님이 한 번도 저에게 미열조차 주신 적이 없었어요. 아주 건강하게 감사하게 예배 드릴 수 있었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저의 오기가 아닙니다.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의 독생자, 그의 아들을 몸을 입혀서 이 땅에 보내주신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무엇을 하나님이 우리의 그 목숨을 위해서 아끼실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절이고 보세요. 이 성탄절의 의미는요. 역사를 바꾸는 것입니다. 요즘 BC 하면은 예수님 오시기 이전을 의미하잖아요. B, before, C, Christ입니다. Before Christ.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은 전부 다 BC입니다. BC 1000년, BC 500년. AD는 뭡니까? 예수님 오신 그 해부터 계산한 거거든요. 아노, 도미니. 아노는 이어 도미니, 로드 주님의 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AD 2021년도 지금 말을 보내고 있잖아요. 우리 주님이 오심은 역사를 완전히 갈라놓은 획을 건 Before Christ Anno Domini BC AD로 나눈 것은 역사를 우리 주님께서 새로 시작하신 것입니다. 이 앞으로 하나 큰 남아있는 큰 전환점은 우리 주님의 재림입니다.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우리는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날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우리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면서 믿음을 지켜나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초림의 주님을 보내주셨듯이 재림의 주님을 우리 하나님 반드시 보내주실 것이요. 그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초림의 주님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재림의 주님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초림의 주님을 영접하신 여러분과 저는 재림의 주님을 맞이하게 될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날을 맞이하기까지 우리 믿음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코로나에 두려워할 거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같이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